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5일에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강력한 친일 청산 발언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광복회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아니다. 광복절 기념사로 국론을 분열시킨다. 진영마다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해보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내 친일 청산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토론에 앞서서 광복절 기념식 얘기 간단히 하고 토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다들 보셨죠? 네. 예. 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해하고 다르게 좀 강하고 파격적인 단어를 쓰면서 친일 청산을 강조한 것 같은데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부터 말씀 좀 저는 해주시죠. 뭐 광복회장하고 같은 뜻으로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이고 이 뜻은 75년 동안 왜곡되고 숨겨졌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자. 그래서 이 시작이 잘못되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이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보자.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숭앙하고 그 추모하는 공간이 현충원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라의 그 매국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존경하고 추모를 해야 되느냐. 이분들에 대한 묘를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행적을 옆에다 밝히든지 해서 우리가 바른 역사 진실을 알게 하자 이런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광복절에 서울에서 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예, 예, 예. 이 광복절날 시위에 미국의 성족이나 일장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 역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상인 것처럼 예. 받아지고 있지 않느냐. 예. 이건 청산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족 정기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김재구 주무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김원웅 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예. 한국 사회가 이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한다. 지금 우리 이게 과거 같고 과거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이고 앞으로도 우리 미래인데 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념과 분단, 친일의 문제가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김원웅 회장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공론화하고 여론화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이후에도 저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홍 교수님. 아, 예. 저 뭐 제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이게 갈등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갈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진영 논리로 45년 식민지배에 대한 친일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의 진영으로 볼 필요가 없죠. 36년 동안 지배받았던 그리고 거기에 부일했던 세력들에 대한 친일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의 갈등인데 적어도 광복회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갈등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그것을 갈등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출발한다. 저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75년 동안 못한 거죠.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7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회적인 현상은 저는 그래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매도해버리고 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계기
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기념사가 나오고 나서 근데 뭐 언론의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프레임들은 또 그렇게 짜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죠.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김원웅 회장께서 이제 광복절 기념사 속에 꼭 그 시점에 그 이야기를 꺼냈어야 맞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저는 광복회의 대의원으로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승만 정권 때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까지 끌려오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박정희 정권 때의 친일 청산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뉘우침. 과연 친일을 하고 진정한 뉘우침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국민이 그들을 어떻게 했었을 것이냐. 이걸 한번 우리는 화두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코 내가 친일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국민 앞에 사죄한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묻어간 사람과의 관점을 어떻게 놓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모든 친일 행각 속에 부역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 축적을 하고 이러한 관점들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에 대한 것을 반증해서 기념사에 담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딱 집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승만 그다음에 이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택 선생을 또한 딱 집어서 친일의 행각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부분이 역사 속에서 청산을 하고 와야 할 부분들을 청산하지 않고 오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이제 그 김원웅 회장이 기념사를 통하고 나서 지금 사상과 이념으로 이렇게 지금 또 나눠졌죠. 반도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형태가 왔는데 스스로들 저는 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일제 36년사 그 이전까지 포함해서 50여 년의 세월 속에 과연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희생했던 분들에게 친일을 통해서 과연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친일 부역자 가운데 진정한 사죄를 한 사람이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갔죠. 그렇죠. 그냥 넘어갔죠. 네. 묻어서 아까 그게 말씀하신 문제인 거죠. 예. 자, 이제 전라북도 독립운동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의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독립운동가의 숫자도 그렇고요. 전북의 인물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1894년에 동학혁명을 농민혁명으로 일으켜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20-30만 명의 많은 생명들이 죽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1905년에 한일 그 늑약이 체결됐을 때 호남의병을 일으켜서 의병으로서 전쟁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지역이고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을 때는 분해서 못 살겠다. 나라를 잃고는 못 산다. 이렇게 후생들이 싸워달라 하면서 자진순국원분이 17명이 되어서 지방에서는 안동과 함께 아마 그 제일 그 규모를 크게 하고 있는 절기를 가진 동네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으로 지금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공훈을 인정해서 대통령 표창 이상 훈장급들을 취하신 분을 독립운동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정된 분이 15,931명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전라북도에서는 1,040명이 계십니다.
전국 저 이 남북한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합쳐서 이기 때문에 예. 이 중에 1,040명이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에 속하는 것이고 예. 또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활동하셨던 분야도 다양해서 이 전라북도가 독립운동에 또 이 정신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다고 그러죠. 양무호남, 심호국가. 네.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고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전라북도가 독립운동 곳에서 가지는 의미 얘기해 주시죠. 홍 박사님. 홍 박사님. 홍 교수님. 저보다 우리 김재우 지부장님 하셔야 받을 것 같은데요. 김재우 지부장님. 네, 뭐 제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만 한데 저도 어제 이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독립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16,282명이에요. 예. 이번 8.15가 반영이 됐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전북이 1,069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전북이 6.56%고 전라도로 따지면 전라도가 14.33%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전라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학의 예. 그 내용들이 사실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립유공자 하면은 1895년부터 따집니다. 아. 그 부분은 좀 더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학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처절한 패배 이 이후에 그래도 전라도가 전국적 규모에서나 어디에서나 경상도 다음으로 실제로 독립유공자 비율이 높다. 이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도 또 많이 했거든요. 전라도는 동학 끝나고 나서 좀 많이 침체됐다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독립유공자 비율로 놓고 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 도였다.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학혁명의 정신이 나중에 3.1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학이 천도교로 개명을 하면서 예. 3.1 운동을 주도하는 예. 세력이 된 거죠. 어쨌든 동학혁명의 이제 발상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광환 지부장님, 뭐 이 목사님 다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들이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기억하는 독립유공자들은 대부분 유명하신 분들인데 지역에서 이제 독립운동에 몸바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분께서 그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역사, 업적 뭐 이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먼저. 예. 예. 어르신 말씀. 저는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입장에서 늘 바라다보고 조심스럽고 예. 또 행동해 나가는 것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조부께서는 21살 때 금마에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아, 예. 상당한 거부였고 그래서 땅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거의 그 지역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만석지기였다고 하니까 그런 걸 싹 팔아서 이제 독립자금으로 해서 만주로 망명을 가셨죠. 나라 잃은 백성이 과연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가산 싹 팔아가지고 광복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 군자금이 이제는 만주에서 군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국내로 들어오셔서 이제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한 광복회를 조직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주비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국내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군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임시정부에 송달하는 그 역할들을 쭉 해오셨다가 강경에서 체포가 되셨죠. 그래서 강경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2년간 미결수로 고문받고 이렇게 있다가 대전형무소를 거쳐서 서대문형무소로 넘어가서 실형 5년형을 받고 이제 출옥을 하셔서
도합 7년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같이 이렇게 요양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문의 후유증이 굉장히 컸었다고 그래요.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950년도에 자꾸 오셨습니다. 신익희 선생이 익산역을 이제 1위역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저희 조부님이 어디가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다가 자꾸 오셨다고 해서 익산 1위역에서 통탄의 눈물을 흘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독립운동은 주도적으로들 다들 하셨지만 우리 이제 대한제국에 있었던 모든 국민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민초들이 뭐 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늘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강원지 부장. 저희 할아버지는 임실 오수에서 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3.1 독립만세 운동이 좀 과격하고 규모가 커서 3.1 운동으로는 좀 과한 3년형을 징역을 살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주동하셨던 이기종 선생님은 7년형, 그리고 3년형 해서 이렇게 형을 살고 나오셔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오수 3.1 운동은 시골답지 않게 그 인근 지역의 한 8~9개 면의 집합체가 되어가지고 그 규모도 컸고 그 참여하는 범위도 커서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뭐 10대, 3대 의거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받고 있는데 오수에서만 44명의 독립운동가가 탄생을 1년 이상 그 형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규모가 큰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또 저희 그 할아버지 그 리더였던 이기송 씨랑 같은 일가분들 16명이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셔서 다 훈장을 받으셨던 그 가문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3.1운동으로 형을 살고 나와서 만세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형무소에서 만났던 분들하고 같이 그 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에서 수년 동안 그 영춘계라고 그러는 계를 만들어서 그 모임을 갖고 도모를 했는데 거기 참여한 분 명단이 35명까지 나왔는데 그분들이 전부 그 징역형을 살고 서훈을 받으신 분들인 걸 보고 아 굉장히 그 열심히 저기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광복 전에 돌아가셨는데 1963년에 그 박정희 정권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일제히 그 포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발굴 자체 발굴해서 포상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전주 와서 살고 있으니까 연락을 못 받아서 한 10년 놀다가 74년에서 제가 그걸 찾아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전혀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인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잘 모르지만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인데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적 문제로 보면 통일운동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어떤 이념적인 대결 때문에 거론하기 꺼려했던 독립운동가가 전북지역에 몇 분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김제 출신인 정노식 선생입니다. 정노식. 예, 정노식 선생은 아마 조선 창극사를 이야기하면 판소리 하시는 분들 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채호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조선의 창극사에 우리나라 한국음악을 다 정리하셨던 분이 정노식 선생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3.1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투옥을 되기도 했고 또 만주로 가서 사실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지 물산장려운동과 같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억되지 못하는 분이 이분이 사회주의자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월북을 하셨던 분입니다.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는 통일운동에 또 앞장섰던 분인데 사실은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적인 활동 때문에 잊혀진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는 이 정노희 선생이라고 보고요. 또 부연해서 한 분 더 말씀드리자면 역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은 우리 고창 출신의 백남훈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 발전 논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식민사관의 틀을 깼던 분이 바로 백남훈 선생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예를 들면 조선을 식민지하고 나서 했던 게 조선인 민족은 야만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타율적인 민족들이다라고 하는 이론, 식민사관의 틀을 만드는데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깨고 제시했던 분이 바로 백남훈 선생이고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백남훈 선생의 조선봉건 사회경제사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역시 이분도 월북으로 하셨습니다. 아, 사회주의자에서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어떤 이념적 문제 때문에 독립운동의 그늘에서 늘 가려져 있던 분들이 상당히 이쪽 지역에서는 많이 있죠. 그래서 두 분 정도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당시에 독립운동 자체가 민족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하고 그다음에 그 저 무정부주의라고 그런 아나키스트라고 이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독립운동이 됐는데 사회주의자들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해요. 지금 아까 이북의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개념의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도 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에 이승만 정권 때에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월북온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김원봉 선생도 여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언젠가는 이걸 다 타파해서 하나로 뭉쳐서 우리 광복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이념주의를 먼저 논하기 전에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하신 분들이니까 이념. 우리가 독립운동 방략이나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나는 민족주의자니까 독립유공자이고 나는 사회주의자니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벗어나야 되고 이분들이 걸었던 이러한 다양한 경로가 사실은 나라의 독립에 다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타파를 해야 되고 아까 백남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백남훈 선생님의 이런 경제사학은 모든 후학들이 사실은 그 중심에 백남훈 선생님을 이렇게 빚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북의 자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저는 김태준 교수를 예로 김태준 교수. 예. 이제 김태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은 이제 여기가 아닌데 이분이 이리 농림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안동본 이게 사실은 김태준 교수가 발굴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조선 한문학사나 아니면 조선 소설사 우리나라 국문학계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고 지금도 많은 후학들이 박사 논문을 쓰려면은 이분에 빚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리 농림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표식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기려야 될 독립유공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발굴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그 발전시키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지자체가 나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자체는 민선의 속성상 약간의 실유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의 선양이라는 것은 일상적 운동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늘 3.1운동 8.15, 3.1운동 8.15 이 쳇바퀴 돌듯이 시의적인 행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나마도 그 시위적인 행사에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는 굉장히 효과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를 다룰 수가 없는 건데
그 중량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건 기존에 저희가 역사를 가르치거나 교육할 때도 영웅 중심적인 역사를 식민사학에서 가르치다 보니 그 잔재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뭐 의병장 또는 독립군 대장 뭐 이런 중심으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들은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 또는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장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고장에서 의병 활동하면 면암 최익현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최익현 선생님 휴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 굉장히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고요. 그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 교육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도 조금 바꿔가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초중등학교 교육청에서도 그 사회교과서 펴낼 때 지역사 부분을 각 교육청별로 따로 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사도 정리를 했고, 예. 도교육청에서 보교재입니다. 예, 예. 주교재가 아닌 보교재를 작성을 했는데, 전라북도 인물사도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는 많은 인물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갔는데, 아, 예. 문제는 현장에서 이 교재를 활용할 방법들이 별로 없다는 예. 겁니다. 그렇죠. 예. 주교육고자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실제로 이 모든 게 교육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면 맨날 안중근, 유관순, 김구 세 사람만 알아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제가 이 광복회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웃에 아닌 사람이 없어. 그렇죠. 아까 저 면암 선생님 얘기했는데 면암 이병찬, 저 임병찬 해서 몇 명 이름은 나오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마지막 해산할 때 인원이 90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900명 인원은 없어요. 어디 가고. 그 900명이 가서 그 갔다가 해산하고 다시 또 참여했다가 죽고 온 이 몇백 명의 의병들은 아무도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 올해가 지금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 되는 해인데 봉오동 전투에서 싸우다 죽고 청산리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 이름 아무지도 안 나와 있고 대장 이청천여고 누구만 나와요. 사실은 우리 정읍 사람 그 고평 선생님이 그 봉오동 전투의 참모장으로 이 그저 작전을 전부 그 여건 분인데 그분 후손이 없어서 그 집안에서만 고평을 생각을 하고 문중에서만 생각을 하고 아무도 고평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지역에 있는 훌륭한 분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나마 전라북도만 그래도 부교재라도 만들라는 게 다행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기 우리 김재호 지부장님께 생각하셨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어떤 부분이세요? 좀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뭐 전라북도나 아니면 네. 각 시군이나 독립운동 친일청산도 마찬가지지만은 독립운동을 전담하는 직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업무 분장상 네. 내가 맡은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막상 가서 문호하고 그러 보면은 없어요. 아 우리 일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관행적인 뭐 3.1절 기념식이나 뭐 광복절 기념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정말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고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지금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지금 한 300만 명 추산하거든요. 네. 지금 잊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지하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 내가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나.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정말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들을 선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그런 그러니까 잊혀진 분들 말씀하셨는데 예. 그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는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쉽지 않죠. 예. 사료 같은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사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 예.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재판의 과정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료로 뭔가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6.25를 거쳤거든요. 네. 그 6.25 때 소멸되어졌던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경성법원에서 재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관시키면서 전쟁통에 불살라서 없어져 버리니까 후손으로서 독립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0년, 30년 지금도 입증을 못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분은 분명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데 문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문서가. 예. 우리 대한민국은 문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문서로 때문에 그러니까요. 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복회장, 광복회 일하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우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많죠. 예. 지금 우선 그 기본적으로 업무가 국가보훈처가 있어서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아. 자치단체 업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갈등이 있어요. 말하자면 예. 법으로는 국가사무인데 또 그 법에는 자치단체에다가도 의무를 주었거든요. 근데 자치단체에서는 이건 국가사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국가에서는 전체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치단체로 미루려고 그러고 그래서 깊이 있게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 그동안의 역사가 왜곡되는 과정에서 3.1절 기념식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3.1절 기념식을 하는 것이 독립운동가를 위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광복절 기념식 전라북도하고 이제 몇몇 시군만 그 행사를 조금 했지 전부 다 안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들을 안 하는데 이게 독립운동가나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게 지켜가야 할 길인가를 알리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들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 아주 안타깝고요. 독립운동가로 등록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원 자료를 싹 모아서 보훈처에 신청을 하면 보훈처가 이거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고 합격이 되면 표창을 대통령 표창이냐 훈장을 주어요. 그 놈을 가지고 보훈처에 가서 내가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자료가 없어진 것도 있는데 옛날에 그 저 다 일본어 필기체로 써져 있어요. 한문하고 일본어가 섞어진 거. 그거 어디 있어도 읽어서 해석할 길도 없고 이것들을 알 길이 없어. 저희가 그 홍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재작년에는 의병사를 전국에 있는 의병장들이 써놓은 일기책들을 다 뒤져서 거기에 이름 나온 사람 의병활동 찾았더니 이름이 나온 사람이 1260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표창을 받으신 분은 400명밖에 안 돼. 800명은 이름은 있는데 그 내가 저 쏘는 뒤에 저 누구도 같이 했다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표창은 못했고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3.1운동사를 하도록 그 유촉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쭉 했는데 그게 그 일제시대 때 그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부 번역한 걸 묶어서 자료를 자료집을 만들었더니 표창을 못 받으신 분이 177명인가가 지금 나와서 명단을 놓고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신청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광복회에서 신청을 해서 표창을 받게 해줘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들이 전혀 쉽지가 않고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그러면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에 대한 그 뭐 예우, 보상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해준다고 하죠. 근데 그 지금 그 아까 16,000명 그 독립운동가 예, 중에서 예, 예, 예. 회원으로 남아 있는 등록되어 있는 현수자는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는 유족이 없거나 돌아가셨거나 뭐 이렇게 예, 예. 돼 있어서 못 받고 있는데 이 독립운동가로 등록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제 형제는 팔남매인데 나만 유족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독립운동 유족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건 나만 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물론 다른 일반적인 것들은 조금씩 지원을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예. 자기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가 내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긍지도 못 가지고 있고 이런 실정이어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논의해 본 바 있는데 차라리 그냥 없고 못 살면 정부가 먹여 살리 주는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설프게 살으니까 지원이 안 돼서 그거 금액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정부 지원이 그렇게 급격하지 못하고 예, 예. 두 번째로 문제는 이 우리나라 그 국가유공자에 대한 여유에 관한 법률 기준이
생존한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에 나가서 다쳐가고 살아남은 사람, 예. 아, 또는 그때 어디에 참전했던 이런 그 생존자를 중심으로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독립운동을 살아남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지금 30명이 뭐 29명 그렇죠. 계셔요. 지금 몇 년이에요? 아, 그리고 43년이나 45년 근무드랍에 활동하신 분들이라 예. 그렇게 막 그 크게 공적을 찾기도 지금 저기한데. 이분들 말고 나머지는 유족이라고 그래서 이 처우가 예우가 달라 방법이 네. 거기다가 어저께 광복절에 그 학생 운동 하신 분 유족 한 분은 36년생이 그 후손 네. 아들 딸이라고 네. 그 훈장을 받았는데 36년생이면 지금 85 그리 되죠? 네, 56 되시죠? 그분이 유족이라고 이제 오늘 받으면 오늘 어제 가 등록을 해서 그 뭔가 이렇게 보상금을 받을 건데 대통령 표창 받았으니까 몇십만 원 받을 겁니다. 그러면 몇십만 원 보상을 받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한 5년 살다가 돌아가실지 이제 봐야죠. 그러면 그 뒤가 이제 끊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그 저기에 대한 예우가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것처럼 돼서 굉장히 아쉽다. 국가의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우할 거냐에 대한 예. 문제죠. 그러니까 독립 기본적인 원칙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후손들이 이 사회에서 일정하게 경제적인 활동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 국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틀. 그게 이제 뭐 연금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예우에 다냐라는 겁니다. 독립유공자로 지정하고 달달이 얼마씩 지원해주면 그게 예우가 끝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돈 받는 것 이외에 우리는 과연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뭔가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거든요. 이게 이제 동학농민혁명 그 농민군의 유족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명예를 회복하느냐 그게 지정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아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매도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의 문제다. 자긍심을 느끼는 게 돈에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식 개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제 언뜻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일청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친일청산 문제가 이제 강조가 됐는데 늦었지만 광복회장이 그렇게 힘주어 얘기한 친일청산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친일청산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김재부 주무장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막연한 예. 질문이고요. 저도 대답을 막연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친일청산하는 이유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들 그 이유가 사실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뭔 아직도 친일청산이냐고 네,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해방 이후 한국 사이에서 친일청산이 어떤 맹아가 막 싹 트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것은 1990년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정말 가난, 독재 이런 속에서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친일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일정 정도 이러한 친일 청산의 구호나 주장들이 어떻게 발설할 수 있는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한국 사회의 이러한 모순이나 이런 왜곡된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친일청산이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갈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차원의 친일 청산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네, 지금 전라북도는 그나마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친일 청산 TF팀을 한 3년 전부터 만들었어요. 도에서? 예, 도에서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올해는 전라북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전체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친일 잔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주시도 2005년도에 가시적으로 그때 친일파 청산에 대한 잔재 청산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지금 뭐 이번에도 뭐 김화강 시비 단죄비 설치 문제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떤 모습들이 보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제 우리 단죄비 말씀하셨는데 이달 말에 이제 덕진공원에 김해강 시인 단죄비 시비 옆에 이제 단죄비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전북에서 세 번째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단죄비의 의미는 뭐고 시비 철거가 아니고 단죄비를 세우는 그 이유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지부장님 어떻게? 실제로 이제 김해강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3년에 세워졌거든요. 덕진공원에.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시설이나 공공재에 대해서 사실 말만 잘하면 사적 이용이 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덕진공원 내에 거의 20여 개가 조금 못 뛰는 여러 비석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서 아 이것은 공원이지만 공적 재산이지만 세워도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일부 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 이런 사람 지금 추모하는 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기한 올리고 거기서 결제 떨어지고 그래서 세우는 그런 형태로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분이 친일을 하셨는지 아닌지 뭐 이런 조사 없이 그냥 뭐 세워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로 이제 93년이면은 막 친일 청산 얘기가 고개 들고 나오던 때예요. 네. 당연히 김해강 시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친일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시비를 없애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단죄비를 세우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강 시비도 단순하게는 예를 들면 개인 일일이 세운 거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전북 지역에서 그래도 유력한 단체도 포함되어 있고요. 동문들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안 날래도 안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정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단지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오히려 시비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단죄비를 세우는 게 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치명적이죠. 지금 친일 청산을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그 지금 오래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자꾸 꺼내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친일 청산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게 청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가담자입니다. 아까 일제강점기를 살아오면서 생활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와서 일본에 면서기를 했거나 일본에 뭘 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주세력에 들어붙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독립군들이 피해를 받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아까 김해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병, 지형병, 징병, 징령을 전국적으로 주도적으로 선전하고 선동 강요한 행위가 있다. 그래서 가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국민들을 일본의 전장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을 선 그 저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친일로 인정을 하는 거지 그분의 그 뒤에 문학적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적극적인 가담자, 아까 국군묘지에 있는 사람들도 독립군들을 토벌하고 그저 죽이고 했던 그 직접적인 참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송할 수는 없다. 공적인 공간에 모시고 존경하는 선생님 할 수는 없다. 김해강 선생님 시비 옆에는 신석정 선생님 시비가 같이 있고 그 백양촌 선생님 시도 같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은 그런 그 저기가 없죠. 특히나 신석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30년대 그 일제 서설 퍼를 때에 이 창씨개명도 안 하고 그 자기 지조를 지켜서 사신 분하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아마 그때가 일제가 아시아를 거의 이렇게 몰고 가니까
지금까지 버텼던 것 중에 일본은 세상이 왔다, 이제 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친일로 돌아섰던 경향이 네. 있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 시민 오래 네. 시간이 길었네요. 그러다가 돌아갔는데 일본이 딱 망하니까 아이고 나 이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으면 좀 더 버틸 걸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분하고 그분하고 업적을 같이 놓고 앉아서 우리가 신석정 선생님을 존경하고 백양촌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인인데 옆에서 같이 그러면 이분도 똑같이 같은 격으로 우리가 추모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쉽게 표현하면 1948년도에 반민족 처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디 소설에 내가 일제를 좀 찬양했다. 이 사람을 단죄하자. 이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로 해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일본 정부에 협력한 자, 백작 행위를 뭐 이렇게 받았던 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은 친일을 했다? 전부 다 논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의 인명사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걸 가지고 가자 하는 것이지 일제 때에 조금 부역했다.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단죄비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사의 묘를 강제 이전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이제 착수하면서 이것도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뜨겁게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영화에서 어떤 그런 대사도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찍 뭐 해방이 될지 알았으면 나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역사에는 공과가 있고 해방 이후 업적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민족정신 세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공간에서 같이 추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결단, 어떤 그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공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공은 한국전쟁의 예. 공로자들이고요. 그리고 국립묘지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 즉 민족의 문제에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하고 한국전쟁도 역시 국가적인 문제일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래서 한국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사실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도 용서한 적이 없고 가해자도 용서를 빈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으면 국경묘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면 국군묘지나 또는 이 국립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국경묘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안장돼 있으신 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립묘지는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과 과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한국전쟁에서 순국하신 분들은 따로 독립운동이나 의병을 하다 순국하신 분들 따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죠. 문제는 그들이 저질렀던 과, 그다음에 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 줄 거냐라는 문제. 과거는 절대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요성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공이 있으면 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지만 과가 있으면 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 과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런 점에서 보면 국립묘지에 현재 같이 모셔져 있는 것은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은. 일제 부역. 과 한국전쟁에서 공이 다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은 뭐 광복 회장님의 그 경축사에서도 나옵니다만 예, 예. 일본인들이 지적하는 거죠. 당신들도 예,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라고 지적하는 예.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우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정 정도는 진영 논리가 깊숙이 예. 개입할 그렇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어떻게 보면 미시사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 개인의 태도나 성향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장한 것들이 이제 뭐 배영동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귀축 미영, 귀신 같고 짐승 같은 미국과 영국을 격파하자. 일본 대동아 성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바로 은혜로운 나라로 바꿔버려요. 이건 뭐냐면은 내 개인의 이익이나 탐욕, 나의 지위가 연장될 수 있다라면은 저는 누가 그 사이에 주류가 돼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붙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혹성 탈출에 저는 원숭이가 지배를 해도 거기에 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웃자본 소리지만은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떠한 길을 걸었는가는 팩트로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전쟁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도 사실은 독립운동가와는 같은 길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살 길을 찾고자 뛰어든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없죠. 지금 와서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뭐 광복회장하고 같은 의견이실 테니까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뭐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토론 이제 쭉 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부분이 있으시던지 좀 미진했던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듣고 그다음에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의병과 독립운동의 후손들, 결국에는 기념의 주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필요한데요. 이 광복회가 많이 이제는 노쇠해졌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요. 저는 광복회가 굉장히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후손들만의 광복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를 수 있는 주체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나 또는 일반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저는 오늘 토론과 같은 언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들을 보이고 더 젊은 광복회가 있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벌써 끝나네.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가 광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광복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역사를 다 덮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고 장개석이가 그랬어요. 중국군 30만 명이 못한 일을 대한에 남아 하나가 해결을 했구나 하면서 독립군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19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고는 조문을 넣어서 카이로 회담을 성사를 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시정부 노력이었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라를 찾은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없애버려 놓고 지금 와서 옛날 걸 지금 찾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역사는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독립운동 한 사람 개인을 추모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로 가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중심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은 안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라는 세대의 국민 가치관이 어느 게 옳고 그른 것인지는 심어줘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일이고 그것이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우 지부장님.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친일인명사전에서 그 등재 기준이 보통은 이제 을사늑약 때 1905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을미의병 1895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동학혁명은 반일세 자주화 싸움이에요. 2차 기포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대륙 진출을 꿈꿨던 1894년 대본연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는 동학이 이렇게 국가유공자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서훈의 훈격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장이 제일 크거든요. 어, 그 30명 중에서 외국인도 5명이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파 백정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 같으면 보통 대통령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면은 아닙니다. 네. 독립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훈격이 물론 경직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좀 더 조정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더 나서서 이런 부분들도 바꿔내야 하지 않는가. 지역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지역 내 독립 유공자들의 희생, 과연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거세게 일었던 친일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도 요즘에는 많이 퇴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얘기했듯이 동학혁명에서 3.1운동 그리고 8.15 광복까지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에서 전라북도가 가지는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 수 있게 꼼꼼히 발굴하고 교육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친일 청산도 속도감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